안녕하십니까. 블로그인의 신재생 체험기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바로 전라도예요. 피디님, 좀 가운데로 가봅시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유일의 블레이드 제조기업입니다. 그건 몰랐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포인트 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블레이드만 따로 보니까 이거 겁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오늘 도와주실 선배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출발하게 하면 좋을까요? 이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있는 현장 공장부터 한번 좀. 그럼 바로 공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여러분 붙잡고 따라오세요. 고고 씩. 어디 보자. 뭐야 이게? 터널인가요? 블레이드를 만드는 몰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몰드. 네, 네, 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거 겁나 힘들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거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강하다 보니까 풍속이나 강한 바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블레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맞춤형 블레이드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네. 잠깐만요. 이게 체크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쵸, 피디님? 자, 그러면 엄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 가시죠. 네.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따봉. 뭐예요? 이게 레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스파캡을 만드는 제품의 몰드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블레이드 자체는 이제 유리섬유만 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블레이드 자체가 대형화되다 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게를 좀 더 경량화하고 대신 좀 튼튼하게 블레이드를 만들어 보자. 거기서 접근한 게 이제 이 탄소섬유를 적용하게 된 거고 그 소재를 활용해서 스파캡을 만들어서 블레이드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소재가 바로 또 다른 체크포인트이군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아니, 선배님, 그럼 저도 혹시 이 작업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블레이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예. 플레런 씨는 다른 공정으로 가서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시게요. 아, 또 다른 작업이 있어요? 예. 네, 그럼 여러분 이 작업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예. Let's go! 가시죠. 고고 씩! 여기가 이제 메인 공정이거든요. 아까 그 몰딩 되어 있는 그 부분들 다 합쳐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예. 아, 약간 올라가시죠. 무슨 작업이길래? 머리 조심하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파캡이라는 걸 저희가 보셨잖아요. 네, 가볍고 튼튼하고. 그렇죠. 이 녀석이죠. 그렇죠. 유리섬유하고 탄소섬유가 같이 층층이 겹쳐서 이 만든 제품이 이제 펄트루전이라는 공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펄트루전?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특징? 보시면 이 블레이드 자체가 TBC라는 공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TBC? 네, 그렇죠. 이거 체크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나에게도 약간 유연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작업도 뭐죠? 바로 옆에서 또 부자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힘들겠지만 힘든 작업이에요? 그럼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힘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 일단 장갑부터 한번 받으시죠. 장갑? 위험한 작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이거든요. 위에 있는 부자재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근육 필요한구나. 근육 3대 500. 나 블로그인 잘하는데 이런 거.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예, 좋아. 와, 근데 단단하네 이거. 잘하시는데요? 쭉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와. 여기 이제 작업하는 건가요?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장비인데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예. 내부에 뭔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무슨 액체가 뿌려져 있는데 그것도 뭐죠? 초음파를 반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분을 미리 깔아 놓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일부 구간에서 이게
이 설정한 것보다 적게 나온 부분이 발생이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 하자가 있구나. 네,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직접 한번 해도 될까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을 네.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측정을 했잖아요. 예. 이제 측정한 부위에서 약간 뭔가 의심가는 부위 거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선배님이 초음파 예. 소개를 하셨는데 예. 그것도 체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독일도 그렇지만 재생 사업이 크게 성공하려면은 이 기업과 정부 간의 사이에 시너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판 누진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풍력 발전 블레이드 제조 분야에 저희 회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어서 세계로 벗어나가면 진짜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또 뭔가 있어요? 그럼요. 또 뭔가 있대요. 네, 따라오세요. 누가 봐도 해외실인데 뭐 하러 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 R&D 연구 개발을 하는 개발 사무실이고요. 그럼 어떤 연구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담당자 따로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급도 시급인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기 이제 어떤 R&D 뭐 연구 개발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대형 블레이드 쪽.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0m가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고 120m, 130m까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제조에 R&D 연구 개발까지. 그럼 엄청 많은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졌겠네요. 저희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할 때 한 20명에서 30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대형화되고 해상 풍력으로 되면서 현재는 한 165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형 블레이드 양산 체계에 돌입하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인력을 충원하고. 약간 부도사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하면서 고용 효과도 누리고 있고 지역 경제에 또 이바지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아마 남들보다는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부심 느껴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블레이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까요? 너무 많이 배웠죠. 예, 사실 오기 전에 별 기대 안 했는데 뭐 엄청 세밀한 뭐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야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유쾌하고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좋았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라이크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플로렌이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바이바이.